합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 반가워요. 벌써 네 번째 미팅이고 이제 7주 차. 그 이제 중간고사 제출을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오후 4시까지 그리고 또 저기 발표 동영상은 밤 11시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 있으면은 지금 얘기하세요.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가 그 도와줄게. 교수님,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정서윤 씨? 질문하세요. 저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 저 질문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발표를 녹음을 했는데 이제 그 영상 녹화를 하진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영상은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녹음밖에 없어요. 아, 스크린 캡처 네, 못해요? 그 스크린 캡처를 못해가지고 왜 스크린 캡처랑 못하지? 같이 못그러니까 그 화면을 혼 자기 보고서를 띄워놓고 그러고서는 네쭉 설명해가는 거를 그냥 저기 녹음하면 될 텐데. 그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조용하게 유지돼야 돼가지고 아,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녹음은 끝났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같이 화면 캡처한 거를 못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뭐 그게 최선이라 그러면은 뭐 일단 그 사정을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그 아마 그 A를 받으려는 학생들은 최대한 어떤 방법을 수단을 찾아서 동영상을 스크린 캡처해서 보내도록 하고 뭐 저기 C를 받을 학생은 뭐 저기 보고서만 제출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뭐 다른 케이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고려하려고 이해됐어요? 좋죠. 예, 저도 방안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번 주까지가 이제 보고서 제출 기간인데 만약 그 저기 군대 사정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보고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게 녹화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스크린 녹음을 해서 보내고 정안 되면은 지금 물어본 최어 저기 최지 어 최민준 씨 같이 그 정말 소리라도 녹음해서 한번 저 제출하도록 하세요. 네.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또 방법을 못 찾고 있으면 저기 Q&A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다른 방법이 있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최대한 서로 머리를 짜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게요. 그런 걸또 배워가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또 한번 수단을 한번 내봅시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번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때까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는 제출 못한 학생들도 보고 사정을 봐서 내가 고려할 거고 가능하면은 한 학기가 마치는 기말고사 때는 보고서 제출하고 자기 보고서를 발표를 할수 발표한 내용을 제출한 후에 내가 발표 기회를 주면은 발표를 하고 또 발표 기회를 저기 여건이 안 되는 학생은 뭐 그때는 발표를 제출한 거를 고려하는 식으로 대안을 찾아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공평하게 그렇게 대응하도록 할게요. 이해됐어요, 최민준 씨?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도 그래요. 설명 요약해줬고 잘했어요. 또 다른 학생 궁금한 거 있습니까? Professor, I want to Yes. ask about in the PBL report, there is the Yes. project submission, like in which we should choose our Only own. proposal. Oh, Project yeah, only proposal only. proposal. So I can find my own idea in the internet and then put it there. I see, I see. Okay, thank you. Just try to fill out about one page project proposal. Okay, thank you, Professor. Okay, then we are ready to start.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학년도 굉장히 다양하고 1학년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전공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사회학과, 뭐 물리학과, 뭐
그 공과 대학 학생들이 많고 경제학과, 뭐 연기 예술학과, 또 공학 계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의상학과, 스포츠과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중어중문학과, 뭐 통계과 등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저기 수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I'm very proud of you. 네, 그 저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군인 학생들이 의외로 집중력 있게 학습해 주어서 내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해요. 자, 공지사항부터 한번 둘러보죠. 아, 참. 아, 그래. 오늘 먼저 그 퀴즈 및 중간고사 대비 하는 그네 번째 그 오피스 아워, 줌 오피스 아워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학생들이 참석해 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녹화를 하고 저장해서 다른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본인의 질문과 또 얻은 답을 요약해주고, 또 기타 다른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해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다른 학생들이 캐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미드텀 보고서는 테이크홈 이그잼을 과제함, 여기 과제함이 있죠. 이 과제함에 만들어줬고, 여기서 지금 보면 과제함에 지금 7명이 제출을 했고요. 어떤 학생은 이미 발표 저기 보고서와 미드텀 PBL 보고서 테이크홈 이그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과 발표 동영상까지 업로드한 학생이 있고, 또 보고서만 제출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 가능하면은 이번 주 안에 두개다 제출하고, 뭐안 되면 뭐 다음 주까지 저기 동영상을 애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정이 뭔지는 노트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고서 안내라든지 또는 동영상 제출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퀴즈가 있죠. 퀴즈가 지금 오늘 이번 주 토요일 4시가 듀인 퀴즈가 있죠.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본 강의는 이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이게 뭘 따로 외워서 한다기보다 실제 사회 문제, 또 사회에서 생긴 데이터, 사회에서 접할 이퀘이션 또는 매트릭스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길러서 실제 라지 데이터, 빅 데이터 또는 라지 매트릭스, 라지 사이즈 매트릭스, 빅 사이즈 매트릭스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을 하고, 또 행렬 분해를 하고, 그리고 랭크 리덕션을 하고, 뭐또 데이터로부터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PC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니까, 그게 그냥 내가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본인이 Q&A에 참여를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이 한걸 보면서 이제 참여한 내용이 꾸준히 학습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Q&A에 몇번 참여했느냐,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10점이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한 문제들을 마무리 지었을 때 이제 파이널 오케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파이널 오케이 받은 것에 본인 이름을 검색해서 거기에 본인 이름이 있는 개수를 적는 게 10점이고, 그리고 그게 그 횟수가 기본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열린 문제 개수 정도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기타 자기가 학습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마무리해서 깨우쳤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fully understand 한게 이제 몇개 있냐 이런 거, 그리고 간단히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할수 있는지, 뭐그 값을 이제 고유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판정할 수 있는 또는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판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SVD를 이해해서 동료에게 설명해 줄수 있냐,
능력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수 있냐, 실제로 해봤냐, 해봐서 그걸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나한테 설명해 줄수 있느냐.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제 PBL 보고서를 제시간에 제출할 것이냐, 물어봤고, 이거를 뭐 여러분들 지금 문제 봐서 아시겠지만, 만점을 받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다 만점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점인데 약속을 안 지킨 학생들은 그에 따라서 감점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미비한 점수 학생들은 내가 유심히 보고 이유가 뭔지, 조교 선생하고 확인해서,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 퀴즈하고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해가 다 됐습니까? 혹시 퀴즈하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Professor, I'm curious. You've written about the Chuseok gift. Yes, Like, yes. Mm-hmm. so if we want to get an A for this midterm, we should present in the meeting, like in front of other peers. I expect that, but I will give you a fair chance to everybody for the final examination. Okay, for the midterm, yeah, you try to make your own presentation by yourself and submit it. Then I will check those, and then yeah, I will try to help you. And then yeah, we still have enough time for the presentation to confirm, to make sure that, to check whether you really knows the contents and whether you did it by yourself. So in week 14, 15, and 16th. So yeah, you will have a chance for the final examination. But for the midterm, I will take a look on your PBL report and your presentation file. To check whether you are doing okay or not. Okay, I understand. Thank you for your explanation, Professor. Yes, thank you. And would you summarize your question and answer? Oh, yeah, okay, Easily. sure. Okay, good. 자, 다른 학생 또 질문 있습니까? 퀴즈에서 만점 퀴즈에서 자기는 어떤 문제가 합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뭐 다른 방법을 자기는 대안을 달라 하는 학생 있으면 얘기하세요. 대안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문제 중 극값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깟 그거에 대해서, 예, 극값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극소값, 극대값이라고 답을 해도 정답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극값은 극소값과 극대값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럼 혹시, 극소값이나 극대값에 해당이 된다면 그걸 극소값이나 극대값이라고 답을 써도 혹시 정답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답을 뭐라고 줘야 되는지는 정확히 어느 답이 더 정답에 가까울 건지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별로 그거는 이미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그 답을 내가 봤을 때이 학생이 알고 쓴 거다 또는 모르고 쓴 거라는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그래요. 그렇지만 자동채점 할 때는 그게 이제 한 번에 그냥 자동채점으로 점수를 받으면 되지, 그 유사 답안을 만들어서 다 이제 감점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검할 때, 재채점할 때 찾아서 다시 메이크업하게 할 필요는 구태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더 받을게요.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엄지현 씨. 아까 그 같은 문제에서요. 네. 예를 들어, 극소값이면 극소값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극소라고 적어야 되는지. 그게 이전에는 극소값이 그 맞는 단어였어요, 국어 문법에. 근데 지금 몇년 전에 시옷자가 붙는 극소값이라고, 또 최댓값 뭐 이렇게 시옷자가 붙는 게 맞는 거라고 국어학자들이
국문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옷자가 붙는 게 맞는 문법이에요. 근데 뭐둘다 네.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또는 1940년대 그 우리 한글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달라요. 국문법이 지난 70년 동안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변화하는 걸 스스로 이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10년 후에는 또몇 개는 바뀌어 있을 거고 또 10년 후엔 또 몇십 개가 바뀌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적응해 가는 게할 일이고 어느 게꼭 틀리다 이건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문법 틀린 걸로 하진 않고 오히려 맞춤법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는 스펠 체크를 해 보면 그러면 조금씩은 문법이 변한 것들에 체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맞게 썼는데 스펠 체크했을 때 에러로 나오면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해 가면서 문법이 변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스스로. 또 그것도 그런 걸 배우는 것도 러닝 프로세스의 일부니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 올드 문법을 썼기 때문에 감점하지는 않아요. 논리가 틀리는 건 감점을 하더라도 또는 단계를 스킵한 거는 감점이 될수 있어도 뭐그 단어 표현이 올드 문법을 썼다고 감점하지는 않을게요.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중간고사도 있고 퀴즈 시험. 에게 설명했고요. 아, 그리고 참, 이 글이 뭐냐. 경제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수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얘기인가 유심히 봤는데, 결국은 AI 시대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또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일치해서 같이 공유했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트라우마 탓이다는 말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이게 정답 맞추기 찍기 그러니까 잘 몰라도 찍어서 맞춰서라도 점수만 더잘 맞으면은 그게 장땡이다 하는 생각이 이게 수학하고는 전혀 격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맞추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리적으로 이 논리를 전개해서 그래서 이르는 결론이 까지의 그 전체 과정이 맞는 훈련을 수학을 통해서 함으로써 굉장히 단계가 많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단계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그 경우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핸들링 할수 있게 그 단계가 여러분들이 뭐세 단계, 네 단계 있는 문제를 수학에서 주로 연습을 하지만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논리를 전개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만 그게 단계가 100개 또는 1000단계 또는 만 단계가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라든지, 뭐,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인공위성을 보내는 거라든지, 또는 뭐, 미사일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보내는 거라든지, 그 중간 단계에서의 그 에러를 어드저스트 해가면서 가는, 그 모든 것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런 한 단계 한 단계씩의 논리적인 완벽성을 훈련하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추론하고 또그 과정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서 상상력도 동원하고 또 차원이 높은 경우에도 직접 그림으로는 볼수 없어도 종이에다 그릴 수는 없어도 이그그 저기 고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아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n차원 또 n-1차원 n+1차원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사형 배운 거 기억나죠? 송재경 씨? 프로젝션 기억나죠? 송재경 씨? 최민준 씨? 최민준 씨? 최민준 예, 씨? 교수님. 예. 자, 최민준 씨 정사형 프로젝션 배운 거 기억나죠? 예, 기억납니다. 정사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저기 2차원에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y의 x축이 x y 벡터의 x 벡터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하는 걸 배웠죠? 예,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종이에서는 하나의 축을 잡고 그 축에 없는 그 x 벡터 위에 없는 y 벡터의 x에 대한 그 프로젝션을 구했죠? 그렇죠? 그걸 네, 3차원 맞습니다. 공간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차원 평면에 없는 3차원 벡터가 2차원 평면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하는 셈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넷. 2차원 평면을 실제로는 그 앞에서 배울 때 1차원 평면하고 똑같이 이해하고 4차원 평면이라 그러면 4차원 벡터들 사이의 프로젝션은 이 3차원 평면에 없는 4차원 벡터를 그 3차원 평면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하는 것도 똑같이 3차원 평면이라는 하나의 축 위에 없는 그 4차원 벡터를 3차원 프로젝션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같은 식으로 그 n-1차원 평면에 없는 n차원 벡터의 n-1차원 평면으로의 프로젝션을 생각하는 식으로 이게 1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그 3차원에서 4차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마찬가지로 한 단계씩 그 차원을 높여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그 프로젝션 개념이 고차원까지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규 직교합법, 그람시미츠 정규 직교합법이 바로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계, 그 프로젝트 똑같 그 그거를 그 n-1차원 상에 없는 이제 n차원 벡터를 n-1차원 그 공간 위의 프로젝션을 구하는 것을 풀었으면은 그 그람시미츠 정규 직교합법의 모든 단계가 같은 식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그 3차원 그 벡터 3차원 평면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XY축의 평면, 또 YZ축의 평면, 그 다음에 GX축의 평면으로 각각의 이 프로젝션을 해서 그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 세 개의 그림을 보면 실제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저기, 오브젝트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죠. 2차원 평면 세 개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최민준 씨.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n차원 벡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1차원 그 평면 안에 있는 그 n개의 그 이미지들을 보면은 같은 식으로 n차원 그 벡터의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각각의 축에서의 프로젝션들을 그 이미지를 다볼수 있으니까 같은 아이디어가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배우는 건 차원을 한 차원만 낮출 수 있는 단계만 완벽히 이해하면 아무리 고차원 함수건 행렬이건 벡터건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한 단계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재경 씨? 엄주현 씨?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1차원, 2차원을 배우고 3차원이 뭐라는 것까지 배우고 대학에 들어왔잖아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 개념이 N차원에서도 확장되는 것을 배우는데 그걸 처음 배우는 과목이 선형대 수학의 행렬이에요. 프로젝션이고. 그래서 N차원으로 확장되는 그 개념들을 배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변수 함수를 미적분학 2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변수 함수가 이제 2변수 함수, 그다음 3변수 함수로 확장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4변수 함수, 5변수 함수, 뭐 n변수 함수로도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저기 다그 n-1차원에서 n차원으로의 그 확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거고 그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AI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이 빅데이터라든지 하는 그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도 차원이 높고 함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패턴을 추상화해서 수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한다. 이 말이 그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패턴을 추상화해서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지금 N 차원 그 변수가 다양한 상황들을 이니까 당연히 변수가 많겠죠. 그 변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행렬로도 표현하고 다변수 함수도 표현되는데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x가 변할 때 또는 시간 t가 변할 때 이제 또는 코에피션트가 변할 때 그럴 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들을 하려 하는 거예요. SVD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전체, 원래 문제들 볼 때는 복잡하고 사이즈도 크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거를 분해해서, 그래서 이 대각선, 행렬 부분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서의 그 영향을 크게 주는 팩터들이 전체에 영향을 크게 주는 팩터들이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U하고 V가 이게 유니타리 행렬. 올소거날 직교 행렬이라서 그거는 벡터에 어떤 벡터에다가 직교 행렬을 곱해줘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노름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은 그 주대각선 성분이 있는 그 시그마 그 가운데 있는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이 그 크기에 변화를 주니까 우리는 그 크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실제로는 그 시그마 행렬 만 이해해도 충분히 원래 그 함수의 원래 상황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바로 지금 이런 그 AI 수학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AI 수학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훈련해 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지사항 대충 대략들 여러분들이 자주 봤을 거고 공지사항에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내가 경사강법 참고 자료도 제공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고해서 봤고 열린 문제들 모음도 제공해 줬고 뭐 텐터티브 스탠딩도 줬고요. 중간고사 끝나면 되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밀렸던 학생들도 다 메이크업 다 했을 테니까 지난 퀴즈 시간에 지난 오피스 아워 시간에 내가 메이크업 필요하다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다 줬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해야 될 일을 한것 같아요. 자, 그 문의 게시판으로 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승민 씨?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이승민 씨? 네. 문의 게시판으로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발표는 기말고사 때 하면 되는 건가요? 기말고사 때는 가능하면은 내가 누구누구는 발표하라. 우선은 발표 순서하고 시간을 배정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할수 없다고 하는 학생들과 할수 있다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그래서 할수 있다는 학생들은 그 직접 만나서 발표를 듣고, 그리고 발표할 여건이 안 된다는 학생들은 따로따로,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언제 할수 있냐를 물어봐서, 실제로 할수 있는 걸 구분하도록 하고, 답이 없는 학생들은 그냥, 하이스트 스코어는 포기한 걸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학생이 문의한 게, 이 문의 게시판이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을 반 학기 동안 충분히 하니까 분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양도 많아지고, 데이터도 많아지니까 속도가 좀 떨어진 걸 느끼죠? 처음보다. 그렇죠? 안 그래요? 장재열 씨? 엄지현 씨?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디폴트로 다 주어진 용량이 있어서 그런데, 그 중간고사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7, 8주차는 이제 8주차, 9주차는 뭐 섞어서 하더라도 일단 9주차부터는 열린 게시판을 8주차부터는 열린 게시판 여기 열린 게시판에 가면 열린 게시판은 아직 프레시하잖아요. 여기에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저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해되죠? 엄지현 씨? 네. 오케이. 그것도 좀 채팅방에 그 내용 좀 공유해 주세요. 엄지현 씨가. 네. 이 지금 열린 게시판에는 샘플로 이제 요번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베이스 정리도 그 샘플로 그 디스커션 한 거를 하나 샘플을 제시해 줬으니까 참고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열린 게시판에서 저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서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 거는 여기서 검색해서 모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지금 보듯이 금방금방 뜨니까 여기는 문의 게시판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양이 많아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열린 게시판은 훨씬 빠를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해됐죠? 자, 송윤우 씨. 송윤우 씨,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 채팅방에 좀 공유해 주세요. 지금, 8, 9주차에, 7, 8, 9주차에 과도기는 있겠지만, 중간고사를 제출한 후부터는 질문이나 답변 또는 열린 문제 푼 내용들을 열린 게시판에서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는 열린 게시판을 사용한다.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유해 주기 바래요, 송윤우 씨.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자, 내가 쭉 오늘 이제 여러분들 출근해서 쭉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7주 동안 학습하고 깨우친 이제 리스트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 중간고사 제출한 학생은 그다음부터는 열린 게시판을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게 그쪽은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부팅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아참 여기 서울대 성대가 수학 토론 수업을 처음 도입해서 AI 기초를 깐다는 내용도 있어서 그것도 내 여기 아티클을 공유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파이널 오케이 받은 걸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학습해 왔는데 뭐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15개 정도 이상의 이제 깨우친 게 있으면 뭐 충분히 학습을 열심히 했다고 나는 이해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다 이해했다고 풀리 언더스탠드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으면 그러면 나는 그걸 믿어줄 거예요. 그러고 제출한 보고서를 볼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 이름이 있는지를 이제 조교수들이 체크할 거고 이제 그러고 나중에 이 친구는 여기에 토론에 전혀 참여 안 하고 여러 개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다 이해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발표를 내가 일부러 시켜서라도 직접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양심적으로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퀴즈에 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열린 문제들이 쭉 있어서 그 일부를 내가 여기에 제시해 줬는데 그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안 풀, 파이널라이즈 오케이 못 받은 게 있으면 뭐 그것도 저기 본인이 메이크업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이제 베이스 정리도 해야 될 거고, 뭐 기대값 준수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전공에서의 데이터로부터 공분 사용료를 구해서, 그래서 PCA를 하는 과정들을 훈련해야 될 거고, 그리고, 5차 역전법을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를 손으로 쓴 글씨를 이제 자동 인식해서 내가 쓴 글씨가 이제 어떤 글씨다에 가깝다는 것을 AI가 확인해 주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를
하고, 그러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중적분 마무리하시고, 그러니까 적분과 중적분을 하시고, 그 적분과 중적분을 해야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서 지나서 더 나아가서 전체 확률 중에서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요 영역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 경우의 그 확률은 사실은 카운팅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면적이나 최적이나 또는 고차원에서의 차원이 높은 경우에서의 그 볼륨. 그 볼륨이라는 것은 이 3차원에서의 볼륨만이 아니라 5차원 공간에서의 오브젝트가 갖는 것도 볼륨이라 그러거든요. 그 5차원 공간의 오브젝트가 갖는 예를 들어 볼륨을 구할 수 있어야지 이제 이 확률을 할수 있어요. 그것도 그거 그리고 또 그게 그거 확률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그런 조건부 확률을 이해해야만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초들을 요 파트 3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학습하고 나면 그다음에 PCA를 이제 해서 PCA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SVD 그리고 또 그레이던트 디센트 메소드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런 지식들이 다 같이 쓰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마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토론에 대한 얘기고 뭐 등등 자료들 제공했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 한번 검색을 해볼까? 누구 윤영민 씨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F3를 누르고 윤영민 씨를 치면 48번 여기 이름이 나오네. 윤영민 씨 어디 있어요? 저 송재경 씨, 송윤우 씨 한번 볼까? 송윤우 씨는 72번이 나오네요. 그래. 어쨌든 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송윤우 씨? 네. 그래. 이쪽, 요번,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떤 걸 깨우친 거가, 어떤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수학적 내용 배운 게? 저는 해본 게. SVD에서 되게 10 곱하기 15 행렬이었나? 그거를 큰 사이즈 행렬을 직접 SVD를 썼는데 그게 되게 시간 오래 걸려서 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된것 같고 잘 이해한 것 같아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 SVD를 이해하기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요. SVD를 이해하는 게첫한달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우쳐 간 것들이 누적이 된게몇 개쯤 돼요? 송윤우 씨? 지금 7주 동안? 대략. 대략 적어도 20개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걸 지금 할수 있게 된 것들이, 저기 10가지는 넘겠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 7차 행렬을 주고, 그거를, 뭐,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랬으면 못 구했을 것 수도 있고, 그거에 뭐, 랭크를 구하라 그러면 못 구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제,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거를, 본 강좌를 통해서 실제 해보고 더큰 것도 할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골이에요. 그런 개수를 차근차근히 늘려가시면 돼요. 잘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 72. 그래,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누구야? 여기에 보면. 예. 최민준 씨를 한번 보자. 오늘 못올것 같다 그러더니 들어왔네.
아니,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최민준 씨를 검색을 이렇게 하면 조교 선생님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을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은 최민준 씨께 이게 하나가 30페이지예요. 하나가 30개씩이야. 그러면 이게 3페이지면 적어도 60개하고 여기 뒤에 뭐한 20개 넘게 있네. 그럼 한 80개 정도 참여한 거예요. 최민준 씨는 지난 7주 동안 어떤 거를 어떤 걸 깨우친 것 같아요? 일단 전부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어서 SBD 할때그 손실 압축 그 부분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요. SBD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깊은 내용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했고 실제로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베타도 구해서 구하고 또 U 저기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베타도 구해서 그래서 실제로 시그마 저기 싱귤라벨 디컴포지션 되는 것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보통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SVD를 누가 물어보면 설명해주는데 어려운 점이 이제는 없겠어요? 최민주 씨?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 저기 대학원생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난 지금 요번에 한달 동안 여기서 배운 내용을 만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지금 80개 정도의 토론에 참여했는데 다들 열심히들 해주었어요. 네, 수고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알겠죠? 여기서 이제 파이널 오케이 바이 SGD로 검색을 하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되게 파이널 선언한 것들을 나는 이렇게 그것만 봐요, 주로. 그럼 파이널 선언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파이널 선언한 것들에서 저기 여기에 댓글이 달려 있는 것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어서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서 토론을 거친 것들. 그래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렀는지 봐서 거기 보다 보면은 이제 틀린 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또 고쳐 또는 고쳐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파이널 오케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면 이게 보면 여러분 파이널 선언한 게꽤 많죠. 벌써 이게 30개씩 벌써 몇 개예요? 30개씩 9페이지면 270개 정도가 파이널 선언됐거나 또는 오케이 받은 것들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개 이 토론을 거친 것들은 토론을 거치고 이제 파이널 오케이를 받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보고서에 바로 포함시켜도 또 그걸 가지고 발표하더라도 엉뚱한 소리를 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했으면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만 했으면 발표하는 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지금 한 명만 더 볼까요? 정서윤 씨? 정서윤 씨? 정서윤 씨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걸 한번 볼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이름이 없네. 시스템 경영공학과 2학년.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학습 안 했어요? 아니요, 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안 보이지? 정서윤 씨. 아, 여기에는 없는데, 파이널 오케이 됐는데, 정서윤 씨가 코멘트를 달아서 그 이름이 들어가 있나? 그 댓글에다가 한것 그래. 같습니다. 그러면 정서윤 씨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서드에서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일변수 함수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제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바로
아, 설명이 정선 씨가 어려워서.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왔습니다. 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언어적으로 약간 배리어가 있군요. 그래요. 좀 바로 설명이 못될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 보고서를 써서 그 발표는 할수 있겠어요?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아, 네, 그래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표한 동영상을 제출하세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코멘트 주거나 조언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남았으니까 되게 그러면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쪽에 봅시다. 중적분, 적분, 도함수, 그다음 미분은 웬만큼들 했고 여러분들이 뭐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 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자코비안 구하는 것까지 학습을 잘한것 같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한번 볼까요? 적분은 이제 일변수 함수의 적분들도 쉽게 했을 거고 여러분들이 누구지? 양성민 군이 있나? 여기에서 윤영민 군. 자, 양성민 군이 양성민 군은 여기 없죠. 자, 이게 제임스 스튜어트의 캘큘러스에 있는 이 문제인데 여기서 자. 송재경 씨, 박성진 씨, 박성진 씨. 네. 자, 이 문제를 둘러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은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학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 1학년이야? 지금 요번 2학기에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아, 문제. 그니까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아, 아까 1학년을 마치고 군대 간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럼 나중에 이제 복학하면은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일변수 함수의 그 적분이 이거고, 이게 지금 이중 적분은 적분하는 걸한번더 적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이중 적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할줄 알아야 삼중 적분, 사중 적분을 할수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n변수 함수의 그 함수가 갖는 어떤 오브젝트의 볼륨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적분학 2에서 다변수 함수를 배우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코드를 이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요 오브젝트, 요게 뭐야? 그러니까 삼각뿔 같은 거죠. 삼각뿔의 부피를 구한 거예요. 이제 저런 식으로 4차원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가 만드는 에레야드, 볼륨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필수적인 건 아닌데, 이게 이중적분이 왜 필요하냐면, 이 통계학을 공부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이중적분을, 내 아주 기초적인 그 아주 쉬, 그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계산이 쉽지 않은 그거를 샌드위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보여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코딩을 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코딩 이용해서는 금방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한 단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이중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엄지연 씨? 엄지연 네. 씨? 엄지연 씨는 이런 문제 푸는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네.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배울 때, 이런 거할 때, 사실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까다로워서 감이 안 잡히니까 답을 잘못 구하거나 구해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드는 때가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을 플로팅해서 그리고, 그리고 또 그거에서 뭘 구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식만 정확히 알아서 그 식을 우리가 내가 공개한 코드를 이용해서 거기에 함수와 조건만 바꿔주면 바로 구해지는 연습을 해본 다음에 별로 겁나지 않게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지현 씨?
그런 식으로 그몇 한두 개씩 그 연습해보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이 해본 거를 따라서 실습해보고, 아, 그렇게, 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풀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 배워야 될건그 수학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서 이런 건내할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해보면 할수 있어요. 해보면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인터미트를 구해보고, 역행렬을 구해보고, 랭크를 구해보고, SVD를 구해보고, 그리고 도함수를 구해보고, 접선을 구해보고, 그리고 극대값을 구해보고, 면적을 구해보고, 최적을 구해보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을 SVD도 하루 이제 배운 대로 해보고, 그리고 다변수 함수들도 주어지면 그거를 이제 라인의 길이를 구하기도 하고, 면적을 구하기도 하고, 볼륨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쉬운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조금 복잡한 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 나면, 그리고 그걸 보고서로 제출하고 또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슷한 건다풀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PCA를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할 때 이게 왜 그런 건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한 3분, 이제 한 7분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할게 이제 이런 거 적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로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자, 그래. 이영한 씨가 지금 막 올려. 자, 그럼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는 사람 또 질문하세요. 얼굴들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주고요. 화면 내가 끌까? 화면 공유를 끄고, 화면 공유를 끄고, 고민 중지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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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 자, 보자. 자, 자, 어디 보자. 자, 고명운 씨. 예, 교수님. 질문하세요. 자, 오늘 내가 설명한 내용에서 기억나는 거 설명하세요.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문이 끌린지 공이 글에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AI 토론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강의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왜 AI를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설명한 내용들 외에 퀴즈나 또는 중간고사 또는 파이널 오케이 받은 것들 마무리하는 것도, 아직 못 받은 걸 파이널라이즈 하고, 그리고 보고서 제출해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문의글에 있어서 연습 문제를 푸는 부분에 혹시 안푼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풀어가지고 올리면은 파이널을 받을 수 있는지. 물론이죠. 네. 물론, 파이널 선언하고 제출하세요. 파이널 오케이 못 받아도.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나나 조교 선생님이 이제 하겠지만, 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빠진 것들, 스스로 파이널 선언하고 그걸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물론 카운팅 될 거예요. 케네스, any question or comment before we close up? No, it's okay. I've asked like three questions today and all clear, Professor. Thank you Okay, very much. good. 자, 그러면 송재경 씨는 아직도 안 들어와 있어요? 화면만 켜놓고. 이승민 씨? 정서윤 네. 씨? 이승민 씨, question or comment? 저는 궁금한 건 이제 없고, 이제 보고서 발표랑 이제 열린 게시판을 이용해서 토론 진행한다는 부분,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5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이제 자기가 질문하고 답변한 거 외에도 기억이 나는 것들 좀 채팅방에 서머라이즈 해주고, 그러고
say bye 합시다. 그러고 이제 이번 주 퀴즈 이그잼을 다 무사히 마친 학생들은 다음 주에는 뭐 다른 과목들이라든지 다른 일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9주차에 만나도록 하고요. 그러고 또 이번 주에 마무리를 다 못한 학생은 다음 주까지 더 메이크업 해서 그래서 발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9주차에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자, 지금 저기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다들 한 자씩 적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어요. 자, 요약합시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하고 마무리합시다. 모두 한 자씩 기억에 남는 중요한 내용 여기에 보태고 빠이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내가 질문 답 줄게요. 그래요. 송재경 씨 들어왔고, 정서윤 씨 있고, 오케이. 질문 답변 있고, 질문 2. 고병훈 씨 질문에 챕터 1. 오케이. 질문에 답변 있고요. 총보고서 분량 고려하라 그랬고, 이번 주 퀴즈에서 5점 깎였는데, 최민준 씨, 만약에 퀴즈에 5점이 깎인 게, 뭐하다면 다시 치러서 만점 받도록 하세요. 그 깎인 부분 어딘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확인해 줘요. 최민준 씨? 아니면 그럼 내, 감사하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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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다 맞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최민준 씨 내가 시험에 들어가서 퀴즈3에서 최민준 씨 채점을 하도록 하고, 스피드 그레이더에 가서, 최민준 씨 뒤로 가면 될 거다. 교수님, 저도 그 최민준 퀴즈에 씨가 75점인데, 왜, 어디서 5점이 깎였냐면, 극소점이라고 한 거, 거기에 정말 극소점으로 고쳐서 만점을 받도록 하세요. 오케이? 교수님, 저도 그 퀴즈에 5점이 감점됐는데, 근데, 내가 그냥 이걸 내 채점을 이거 채점이 끝나면 내가 채점을 할수 있어. 내가 채점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 못 올려주니까 채점이 안 끝나서 그러니까 하도록 하죠. 극소점이라고 했어야 되나 봐. 극소점으로 고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점을 받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누구? 저 엄주현입니다. 엄주현 씨 이응이죠. 네. 이응이면 엄 아, 아야, 엄지연 씨. 엄지연 씨 75점으로 돼 있는데, 어디서 틀렸느냐고 보면, 5번 문제에서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냐면, 거기도 마찬가지 극소값에서 틀렸네. 정답이 뭐냐면, 극소예요. 극소. 어디 봅시다. 극소값이라고 했는데 극소라고 쓰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내가 좀더몇 개를 더 줘야 되겠구나. 교수님, 근데 그 퀴즈가 제출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네.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요. 내가 퀴즈에 가서 편집을 해서 문제 작성에 가서 세부사항에 가서 재응 시 허용을 해줄게요. 재응 시 허용을 최고 점수로 줄게. 제출 횟수를 내가 5번으로 주면 되겠어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출 횟수를 5번으로 고쳐줬어요.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의 답은 내가 그걸 Q&A에 저기 써줄게요. 자, 여기에 그게 퀴즈 3의 5번. 5번, 뭐뭐뭐의 답은, 답이 아니라,
라고 쓰시면 만점입니다. 내가 채팅해줬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그것도 됐고, 또 다른 거, 또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또 다른 거? 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얘기하세요. 그 PBL 리포트가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 보니까 114페이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좀 어떤 학생은 틀려나나요? 300페이지짜리 내는 학생도 있어요. 조금 넘어서는 거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 제한 두지 않고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뭐, 네. 그냥 모아만서 양만 늘린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이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쭉 모아두세요. 여러분들 자료니까. 그게 학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다 아니, 이게 다, 이거 정확히 아는 학생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걸 추릴 수 있고, 다 처음 경험하는 저학년 학생 같으면 이것도 내가 몰랐던 거고, 근데 이것도 저 내가 더 배워야 될 거고,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지울 게 별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학년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네, 모두 이해했습니다. 채팅에 답 올렸었죠? 그러면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다잘 보시고, 그러고, Q&A에서 또 그리고 열린 게시판에서 이제 문의 게시판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열린 게시판으로 해서 이제 또 만나기로 하십시다. 그래. 그리고 이제 2주엔 또 얼굴들 보고 얘기합시다. 수고도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